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겟레디를 하기 위해서 잠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씻고 바로 나왔거든요? 얼굴이 너무 건조해. 지금 퍼석퍼석 소리가 막 들려요. 기초를 발라주기 전에 립밤을 먼저 입에다 얹어놓고 갑자기 이게 왜 났지? 제가 생리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원래 생리할 때 되면은 좀 피부에 뭐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즘에 피부 관리를 좀 잘 하고 있어가지고 피부가 좀 생리기간 치고 되게 깨끗한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제가 토너를 먼저 사용을 해줄 건데 달바의 화이트 트러블 퍼스트 아로마틱 토너 비건 아로마틱 토너를 사용해줄 겁니다. 평소에 제가 닥토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닥토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이거는 토너팩 할 때 진짜 엄청 유용하게 쓰고 있는 토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닥토를 할 때도 막 피부에 자극이 안 가가지고 부담 없이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토너인데 제가 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반 정도를 써버렸어요. 제가 또 써보고 별로면은 또 소개 안 해드리는 거 알죠? 근데 달바는 제가 원래부터 약간 조금 믿고 쓰는 달바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서 제가 요즘에 또 새신부잖아요. 그래서 좀 예신 관리템 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항산화가 되게 급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또 이 토너가 항산화 기능이 있는 또 그런 토너더라고요. 비건 토너여가지고 또 관심이 엄청 많이 가는데 이 화이트 트러플이 항산화 효과가 되게 뛰어난 성분인데 그게 시그니처 성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각 제품마다 이렇게 이탈리아 비건 인증 완료 요게 붙어있거든요. 독일 더마 테스트 완료,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됐고 임상까지 다 갖춘 완전 프리미엄 토너거든요. 프리미엄 비건이라고 하니까 쓰기 전부터도 안 써도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닥토를 해줬잖아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얼굴이 좀 말라있었어가지고 한 번 더 손으로 찹찹 토너를 한 번 더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요 흔드는 거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 달바 하면은 요 2층 구조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제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익숙한 세럼 미스트 있잖아요. 그게 토너 형태로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토너 대신해서 찹찹 뿌리기는 되게 좋았는데 닥토를 하거나 토너팩을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아까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좀 좋고 좀 스프레이랑 확실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비슷하면서도 이 토너로 쓰는 거랑 스프레이로 쓰는 거랑은 되게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피부에 뭔가 더 많이 성분들이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달바랑 인연이 깊잖아요. 달바에 또 라인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라인 방송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해주셨던 질문이 한 개가 생각이 나는 게 달바하면 이렇게 2층 구조로 이루어진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보통 우리 화장품을 섞을 때 오일층과 이 워터층이 잘 섞이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를 첨가를 하는데 요거는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층으로 구조가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화학유화제도 첨가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오일층이랑 워터층이랑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섞이지만 또 금방 이렇게 오일층이랑 워터층이 분리가 되거든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위에 오일층이 있으니까 저는 처음에 사용할 때 되게 아 기름지려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유분감도 없고 정말 뭔가 더블 보습이 되면서 내 피부에 좀 잔여감 없고 끈적임 없이 딱 정말 수분감만 채워주는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게 피부가 정말 많이 건조하다 근데 또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토너를 진짜 내가 원래 사용하던 그 기초 단계에서 한 단계만 추가해주면 진짜 피부 메이크업이 진짜 찰떡같이 너무 잘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 토너의 pH 농도가 약산성이 아니고 완전 미산성이래요. 약산성 하면 보통 우리 pH 피부 농도랑 비슷해서 좀 자극이 덜한 그런 거를 말하잖아요. 근데 얘는 완전 미산성이래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 사용을 해도 좀 예민하지 않고 정말 저자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딱 시작하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원래 보통 내가 쓰고 있던 제품에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갈 때는 제가 그 제품에 약간 좀 성분이 바뀌면 반응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쓰는데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긴 진짜 촉촉한데 막 피부에 뭘 얹는다라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진짜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미산성이어서 또 그런 것 같아. 토너를 제가 총 두 번을 해줬잖아요. 근데 처음이랑 보면은 되게 많이 다르죠. 제가 오늘 피부 메이크업을 요거로 할 거예요. 헤라 실키 스테이 웰라쥬 리얼 히아루로닉 블루 앰플 이걸로 한 겹만 깔아줄게요.
이따가 어차피 토너팩을 제가 또 올려놓을 거여가지고 파운데이션의 특징이 되게 실키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어서 피부에 진짜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피부가 건조했을 때랑 겹겹이 촉촉하게 했을 때랑 확실히 이게 피부 표현 차이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 웰라쥬 앰플도 되게 입자가 고운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토너를 먼저 사용해주고 그 위에다가 겹겹이 수분을 쌓아줬을 때 되게 찰떡이더라고 이게. 웰라쥬 리얼 시카 카밍 9호 크림. 크림을 바를 때도 제가 하나의 팁이 있다면 피부에 뭉쳐지게 바르는 게 아니라 피부에 이렇게 펴가지고 바르니까 확실히 흡수가 좀 골고루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발라주지 않고 뭔가 뭉쳐지게 좀 다 발라주면은 그 부분에만 너무 좀 과한 좀 그런 수분이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또 반대로 수분 공급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펴가지고 발라주면 아주 매끈해져요. 이렇게 해주고 이 크림이 흡수가 다 되면은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하기 전까지 피부 속에 좀 한 번 더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토너팩을 또 해줄 거예요. 오늘은 진짜 기초부터 엄청 꼼꼼하게 쌓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인스타그램용 영상을 찍었거든요. 여쿨 뮤트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제 쿨한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나 쿨하지 않은데 나는. 달바가 22년 1월달부터 4개월 동안 연속으로 비건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대요. 근데 그만큼 제품력도 너무 좋고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저는 뭔가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올리브영에 단독 입점이 돼가지고 요 토너는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토너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달바가 진짜 나는 너무 좋은 게 이미지 자체가 고급 스파 이미지잖아요. 내가 썼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너무 제품력이 좋아서 진짜 선물을 드리기에도 너무 좋고 제가 쟁여두고 쓰기에도 너무 좋고 약간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달바 트러플 팩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토너팩을 해줍니다. 이거 말고 그냥 얇은 화장솜 있잖아요. 그냥 작은 사이즈. 요 사이즈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요렇게 그냥 크게 한 번에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달바 하면은 또 선크림이잖아요. 요렇게 달바를 대표하는 제품들이기도 하지만 요 제품들이 다 제가 너무 애정하는 제품들만 모아놓은 파우치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애정하는 템들인 마스크팩이랑 선크림 2종이랑 그리고 요 토너까지 올리브영에 단독 입점 돼가지고 달바를 올리브영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테스트하고 올리브영에서 요거는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눈썹에 있는 유분기를 먼저 없애줘야 돼.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메이크업은 퀵 메이크업처럼 되게 빠르게 끝낸 메이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속눈썹도 이렇게 그냥 붙여가지고 더 깔끔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토너팩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눈썹부터 먼저 해줄 건데 이마부터 메이크업을 먼저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은 헤라 실키스테이.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 건데 이번에 헤라에서 새롭게 출시된 화대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헤라에 대한 애정을 간간히 정말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소중이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작년에 헤라 블랙쿠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또 그게 저의 첫 라이브였단 말이에요. 성덕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또 기회가 돼가지고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로 소중이 분들에게 헤라 뉴 파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헤라 파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잘 쓰고 너무 애정하고 있는 파데여가지고 이 신제품이 나왔다 했을 때부터 되게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광고라도 아무리 헤라라도 이게 제품이 좋지 않으면 나는 광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컬러며 발림성이며 진짜 막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예요. 특히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따가 피부에 직접 얹어서 제가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손으로 대충 슥슥 발라도 피부 표현이 되게 예쁘다. 그리고 되게 얇게 발리고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되게 실키하게 되는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요즘 유행하는 좀 잡티 커버는 완벽하게 하지 않은 딱 그런 피부 표현이 되면서 또 엄청 지속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스크를 써도 마스크에 묻지 않고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이 토너팩을 떼주고 제가 바르는 컬러는 17C1이에요. 제가 피부가 되게 붉은 편이고 되게 좀 얼굴이 흰 편에 속
촉촉하거든요. 다른 타사의 파운데이션을 쓸 때는 21호를 발랐을 때나 17호를 발랐을 때 좀 제 피부보다 한 톤 낮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헤라 17C1이 제 피부 톤이랑 너무 딱이더라고요. 뭔가 경계 없이 진짜 딱 맞는 컬러. 너무너무 찰떡이에요. 집에서 대충 바를 때는 손으로 그냥 막 발라요. 근데 이번에 제가 스파츌라를 너무 써보고 싶어서 이거는 함쌤이랑 피카소랑 같이 콜라보한 스파츌라인데 제가 메이크업 받을 때 써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사실 이 파운데이션이 도구를 안 타요. 이렇게 스파츌라로 바르지 않고 그냥 내 손으로 막 발라도 스파츌라로 바른 것 같은 이런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더 얇게 하고 싶다 했을 때 스파츌라. 그리고 나는 좀 커버력을 좀 높이고 싶다 하면은 브러쉬.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좀 팁 아닌 팁이 될 것 같아. 피부 톤 진짜 찰떡이죠. 저는 이거 사용할 때는 컨실러를 따로 안 사용하거든요. 딱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얇게 올라가는, 정말 얇게 올라가는 제형이에요. 대충 두들두들 이렇게 발라도 뭔가 톤업 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피부 표현이 되는 그런 파데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 보면은 잡티 커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피부 결이 예뻐 보일 수 있는 딱 그런 파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피부 자체가 원래 좋아 보이는 그런 파데. 그리고 얘가 또 픽싱력이 대박이어가지고 요렇게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를 한 부위씩 발라줘야 돼. 안 그러면 얹어놓으면은 얹어놓는 사이에 다른 쪽이 픽싱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얇게 하고 싶을 때는. 그리고 이게 엄청 얇잖아요, 딱 봐도. 그러다 보니까 모공이 좀 넓으신 분들 아니면 내 코에 좀 이런 모공이 있는 분들도 사용했을 때 모공 커버가 확실히 되게 잘 된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엄청 얇고 깨끗하죠, 진짜. 이게 화면에서도 보이죠? 너무 깨끗하죠, 피부 표현이. 요즘에 뭔가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탄탄하게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또 이렇게 공을 들이지만 공들인 티가 안 나는 그런 피부 표현을 요즘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데 자체가 막 공을 들여야 되는 파데가 아니어서 이런 스파츌라를 사용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진짜 집에서 그냥 손으로 그냥 발라보세요. 손으로 막 발랐을 때 결과물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손등에 올렸을 때는 픽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등 올려놓고 내가 막 손으로 문질러서 내 피부에 얹으면 얹는 순간 픽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손등에는 마르지 않고 계속 촉촉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뭔가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워 보이는 파데인데 초보자분들이 발랐을 때도 되게 만족할 만한 파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아무렇게나 발라도 다 예쁘게 되는 그런 피부 표현이어가지고 이 결 살아있는 거 보이냐고요. 요거 대박이죠? 좀 기대감이 정말 많이 높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대감을 다 부셔버릴 정도로 너무 좋아요. 특히나 제 피부는 너무 건조하고 얇아가지고 피부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얹었을 때 좋고 안 좋고의 차이가 화면에서부터 티가 난단 말이에요. 테스트를 진짜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항상 좋았어. 그래서 커버력을 한 번 더 높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얇게 올려주고 요즘에 제가 추구하는 메이크업 자체가 뭔가 내 피부 결이 딱 예뻐 보이면서 잡티가 살짝 비추는 그런 또 피부 표현을 추구를 하거든요. 그 나의 요즘 추구하는 메이크업에 딱 맞는 제형으로 나와줘가지고 커버가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공 커버 너무 신기해. 실키한 제형의 파운데이션은 사용하고 클렌징을 할 때 이 트러블이 간간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데는 클렌징을 할 때도 그런 게 없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진짜 너무 궁금할 정도로 피부 표현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손등에 덜어내고 이 남은 양으로 스펀지에 묻혀서 목까지 꼼꼼하게 해줄게요. 저는 얼굴보다 목이 더 까만 편이어가지고 또 이게 제형 자체가 좀 실키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에 했을 때도 막 옷 입었을 때 묻거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뭔가 요즘 마스크를 더 쓰게 되고 지속력이 좋은 파데를 찾게 되면서 좀 잡티가 완벽하게 커버되지 않더라도 결 커버가 되는 그런 파데를 정말 찾고 있었는데 요 파데가 딱 그런 파데고 좀 초보자분들이 도구 없이 사용했을 때도 이런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파데예요. 마치 톤업 크림을 사용한 것 같은 그 정도의 가벼움. 실키하게 아주 이렇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파우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딩을 해줄 건데 컬러그램 입체 창조 쉐딩
쉐딩 스틱 쿨톤 컬러. 요게 진짜 요물이더라고. 제가 코 쉐딩에 약간 진심인 편이잖아요. 근데 내 코를 창조를 해주더라고. 이 똥똥했던 코에서 요 끝에를 잡아주는데 솔직히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얼룩덜룩해지겠지 했는데 딱 결과물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흔적 보이죠? 찐템으로 사용하고 있는. 되게 얼룩덜룩하지 않게 잘 돼요. 오늘은 포인트가 막 색조가 그렇게 과하게 올라가는 그런 메이크업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음영을 좀 살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코가 잡히죠? 너무 신기해. 이렇게 얄쌍하게 잡아주고 입술 주변을 음영을 또 줄게요. 이렇게 진하게. 요즘에 이렇게 인중 깊은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어둑어둑하게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여기서 연한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요 턱 끝에부터 쉐이딩 효과를 줄게요. 이 선의 그라데이션을 준다는 느낌으로. 턱 수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이 살아나게끔. 이마도 해주고. 이게 보통 파운데이션하고 파우더 없이 이렇게 쉐이딩을 하면 좀 되게 경계가 지거나 뭉치거든요. 거의 100%의 확률로. 근데 이게 파운데이션 제형 자체가 되게 실키하게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되게 지금 부드럽게 펴져요. 턱선을 팍 살려주고 눈썹을 그려줄게요. 코드 글로 컬러 L 모노 브로우 펜슬 오토 내추럴 브라운. 정말 내추럴하게 결을 살리는 약간 좀 여배우스트 그런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일단 채워준 다음에 또 빈 공간 채울 때 포인트가 있다면 너무 힘을 주지 않고 약간 눈썹이 연하게 올라가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위쪽으로 둥글게 이 눈썹의 잔털 주변들 위주로 그려준 다음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위주로. 또 피부 표현도 내추럴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눈썹도 내추럴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선을 그린다라기보다는 내 눈썹 자체를 그냥 메꿔준다라는 느낌으로만 앞에는 이렇게 일자로 세워서 내 눈썹 결을 살려주면서 그려주고 위로 빗어주고. 원래 눈썹은 대충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요 눈썹 앞머리를 살려줘야 되는데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정샘물 아티스트 브로우 포마드. 요걸로 눈썹 결을 이제 하나하나 살려줄 건데 여기에 젤이 묻어있잖아요. 브러쉬가 근데 이렇게 반 정도는 길고 반 정도는 짧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긴 걸로 눈썹 속에 젤을 좀 채워주고 이 짧은 걸로 다시 약간 좀 눈썹 결을 잡아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쪽으로 이렇게 날리게. 이게 조금 굳을 때쯤에 한 번 더 잡아줘야 되거든요. 젤을 넣어주고 짧은 걸로 잡아주고 뒤로 날려주고. 얘가 처음에 잡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말라갈 때쯤에 한 번 더 모양을 잡아주면 이제 고정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투명한 젤이어가지고 컬러가 따로 입혀지거나 이런 건 없고 눈썹을 그냥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 핫킷의 홀리몰리 레이어 팔레트 3호 모브 모먼트를 써줄 거예요.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좀 쿨 뮤트 톤을 쓸 거기 때문에 딱 요게 그 톤들만 모여있는 팔레트거든요. 세 번째 컬러 수트업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뮤트톤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눈에 얹자마자 티가 바로 나거든요. 쿨쿨한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팔레트가 딱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막상 내 눈에 발색을 하면 전혀 안 부담스럽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눈 뒷부분까지. 요 컬러가 완전 쿨 뮤트 립하면 떠오르는 컬러잖아요. 요거를 포인트 컬러로 얹어줄게요. 눈 뒷부분에. 펄은 따로 사용 안 해줄 겁니다. 요렇게. 컬러가 너무 예뻐.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포토부스. 요 컬러가 완전 음영 컬러거든요. 컬러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을 만들어주면서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호 내추럴 베이지 이걸로 애교살 부분에 어두운 부분만 살짝 밝혀주는 용도로만 얘를 써줄 거예요.
컨실러만 밝혀줘도 애교살이 확 티가 나거든요. 여기에 있는 핑크 블라썸 이 컬러를 아주 살짝만 묻혀가지고 애교살에다가 톡톡 얹어줄게요. 뭔가 사연 있어 보이는 느낌. 오늘 진짜 쿨 뮤트 파티다. 이렇게 이 포커스미 이 컬러로 오늘은 속눈썹 빡이어가지고 꼬리를 막 엄청 그렇게 빼지 않을 거예요. 진짜 딱 요정도. 눈이 그냥 또렷해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고 이 부분 래쉬를 붙여줄 거예요. 이걸 붙이고 나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한 번 더 해줄 거여가지고 뷰러로 꼼꼼하게 한번 찝어주고 이렇게 찝어주고 포인트가 있다면 이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1단계로 픽서 해주고 속눈썹 붙이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 한 번 더. 픽서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스 마스카라 레벨 1 딥블랙. 이걸로 눈썹을 픽싱을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해주고 여러분 제가 얘는 아이돌 느낌이 날까봐 안 쓰려고 했는데 지금 원래 쓰려고 했던 속눈썹이 너무 짧아가지고 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얘로 그냥 부분 부분 해줄게요. 얘는 9mm만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내 속눈썹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면서 딱 놔줄 거거든요. 이렇게 쓸면서 이 내 속눈썹들에 붙인다라는 느낌으로 이게 딱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내 속눈썹이 진짜 난 방향대로 붙여주면 한쪽 끝.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얼른 붙여주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이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1호 클리어 블랙 이걸로 언더를 칠해줄게요. 이게 위에도 칠하려고 했는데 위에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언더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에가 진하니까 언더도 최대한 좀 밍숭맹숭해 보이지 않게 아까 사용했던 핫킷 포커스미 눈꼬리 부분에 음영감을 조금 더 추가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아까 처음에 발라놨던 이 립밤을 닦아내주고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87번 컬러 쿨 뮤트 정석 컬러 같지 않아요? 딱 얹었을 때 이 다크하면서도 맑은 이 느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줬으면 이 위에다가 한 번 더 얇게 얹어줄게요. 원래 블러셔는 제가 안 했거든요? 립이랑 조금 통일감 있게 해가지고 이거를 손등에 살짝 덜어서 아까 이 파운데이션 얼굴에 얹어줬던 이 퍼프를 이용해서 아주 맑은 느낌으로만 이 광대 부분에만 얹어줄게요. 딱 이 느낌만. 블러셔를 한 느낌은 거의 안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 파우더로 입술에 유분기를 조금 잡아주고 이런 아이라인 있죠? 이걸로 점을 찍어줄 건데 이 트러블 난 이 부분에 찍어주고 여기 옆부분에도 원래 있던 점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잡티가 비추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게 지금 마음에 들거든요. 이제 머리를 풀고 앞머리도 이렇게 내려주면 끝인데 쿨 뮤트에 맞는 스타일링을 또 하고 얼른 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도 마치고 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런 힙한 느낌의 이 메이크업의 색감을 살려줄 수 있는 요 상의와 하의 매치를 했고 너무 좀 흩날리는 컬러만 있으면 안 되니까 좀 무게감을 잡아줄 수 있게 검정 색깔 볼레로를 또 입어줬거든요.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묶어서 뭔가 이렇게 연출해도 되고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내려서 연출해도 예뻐요. 메이크업 끝! 루키 산책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